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이가단 아지트에서 4명의 두고 찾아왔고요. 지금 보물상자 찾다가 포기해서 잠깐 보물상자 찾고 있었어요, 센서가. 아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투구를 갖다줘야 친숙해 시작할 테니까. 오늘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은 느낌? 밤이라서 그런가? 2층은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이쪽이구나. 자, 2층에 가면은 여기 있다. 기억이 또 돌아오나 봅니다. 엄청 높으시네요. 呼び立ててすまなかったね。でも早かったじゃないか。さすがお姫様好きの騎士だ。今日の調査も張り切ってたからね。疲れが出たんだろうさ。で、どうだい？この子と仲良くできてるのかい？<笑>そうかい。でも勘弁してやりなよ。お姫様は あんたの背にある剣を見るたび落ち込んじまうのさ。自分は入らる王家の出来損ないだって。それはあんたのせいじゃないんだけどね。この子はさ、ずっと頑張ってきたんだよ。封印の力を得るために小さい頃から毎日毎日祈りの修行。冷たい泉で無理するもんだから 熱出したり倒れたり、それでも力は得られなくて、せめて自分にできる研究まで始めて、本当にいい子なんだ。저러면 케이스도 못 일어나겠죠? 守ってやるんだよ。あんたがね、冷えてきたね。 そろそろ起こした方がいいな。 것 같은데
자, 감시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봐, 안 되네. 모래표 보물 타야 되는데,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을 텐데. 바로 앞에 나 있습니다. 놀래켜서 바로 가죠. 추워졌으니 오들오들 떨고 있을 링크에게 바지와 옷을 입혀주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정 몇 마리나 있죠? 3마리 되려나? 아무래도 번개는 취약이라. 자, 보물상자 열고. 연사. 연사가 있네요. 버리고. 사다리 어딨지? 여기 있다. 이쪽이 아니었나 보네요. 해고고 놓쳤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걸면. 하나서 20개. 자,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신수 앞까지 가고 잘라야 될것 같아요. 요 안에 있을 때는 번개 데미지를 입질한 하니까 잘 따라다녀야 되고요. 근데 저 투구 쓰면 앞이 보이나? 자, 미니 게임 격인 페트리샤가 앞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링크는 요 안에 벗어나면 번개 데미지 입는 신세라. 어디쯤이야?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아직 더 가야 되는구나. 그냥
빨리 가죠 뭐. 어, 우루스. 어디야? 어. 신수 다보리스. 오호. 맞을 뻔했네요. 자, 폭탄 화살로 하고 기사의 활 쓰죠 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안 돼. 오. 찬스라니. 쏘긴 하는데 잘 안 맞네요. 확실히 게이드의 활 쓸게요. 요건가?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인 것 같은데. 아이고 놓쳤네. 그냥 뭐 무리할 필요 없이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가죠. 아, 두 대씩 때려야 되나 봐요. 아이고, 고고. 그냥 이 상태 더럽게 뭐네. 됐고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이로 망할 자이로. 이쯤 쏘면 맞겠죠 뭐. 어, 끝났습니다. 신수까지 들어가서 남은 시간이래. 하려면 좀 시간이 막 남아들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끝내고 다음에 내부 공략하는 걸로 할게. 자, 링크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번개의 신수. 아, 안타와 가나라즈 가노니노. 자, 바로 앞에 미니가디언 하나 있고요. 여기 퍼즐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